시차조사 연량계란 특정 온도 범위에서 시류를 가열 또는 냉각할 경우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. 재료의 열적 특성 확인, 유리전이, 결정화, 상전이 등 온도 분석에 사용됩니다. 빈 팬과 리드를 저울에 올려 0점을 잡습니다. 약 5mg 내외의 샘플을 팬에 넣고 중량을 측정합니다. 샘플링한 팬 앤 리드에 맞는 받침대에 샘플 팬을 놓고 실링 프레스에 올립니다. 실링 프레스에 레버를 내려 팬과 리드를 압축하여 실링합니다. 가스 밸브를 열고 인트라쿨러와 장비 본체에 전원을 켜고 시험 시작 전 인트라쿨러의 온도를 영하 80도씨로 설정합니다. 핀셋을 사용하여 퍼니스 리드를 열고 왼쪽에 샘플 팬 오른쪽에 리퍼런스 팬을 놓은 후 퍼니스 리드를 닫습니다. 파이리스 매니저 소프트웨어 아이콘을 실행합니다. 메소드 에디터 창의 샘플 인포 탭에서 샘플명과 미리 측정한 시료의 중량, 파일명 및 저장 경로를 입력합니다. 메소드 에디터 창의 프로그램 탭에서 승온, 냉각 속도, 등온 시간 등 온도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. 설정한 메소드를 최종으로 확인합니다.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분석이 시작됩니다. 분석이 시작하면 타임 리메이닝의 소요 시간이 나타납니다. 샘플 템퍼러처, 프로그램 템퍼러처, 히트 플로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분석이 종료되면 인터쿨러의 전원을 끕니다. 장비 퍼니스의 보호를 위해 본체의 온도를 100도씨로 설정하고 약 3시간 동안 유지 후 온도를 상온으로 떨어뜨려 장비 본체의 전원을 끕니다. 가스 밸브를 잠그고 퍼니스 내 팬을 제거합니다. 데이터 파일을 열어 온도 변화에 따른 열흐름 그래프를 분석합니다. 상단의 칼크 탭에서 TG를 클릭합니다. 글래스 트랜지션 창에서 TG점이 포함된 구간을 드래그하고 온셋을 체크한 후 칼큘레이트를 누릅니다. 어저스트 텐전트스 창이 뜨면 텐전트 라인을 평행하게 조정한 후 칼큘레이트를 누릅니다. 온셋, 델타 CP, TG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단의 칼크 탭에서 피크 에어리어를 클릭합니다. 피크 칼큘레이션 화면에서 발열 피크인 TC점이 포함된 구간을 드래그하고 온셋을 체크한 후 칼큘레이트를 누릅니다. 온셋, 에어리어, 델타 H, 피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단의 칼크 탭에서 피크 에어리어를 클릭합니다. 피크 칼큘레이션 화면에서 흡열 피크인 TM점이 포함된 구간을 드래그합니다. 온셋을 체크한 후 칼큘레이트를 누릅니다. 온셋, 에어리어, 델타 H, 피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벤트 마크를 클릭하면 선택한 지점의 온도와 히트 플로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